대단하다. 대박이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타일러를 앞서. 모험가 석진이가 대인국의 불시착에서 낯선 물체를 마셨다. 이 물체는 무엇이냐? 타일러. 왜? 왜? 보고 3D로 나오거든요. 그 물체를 맞추면 돼요. 돌립니다. 에? 진짜 모르겠다. 첫 문제는 한 3바퀴 돌려줘요. 그래요. 더 안 보여주는 거예요? 도전해볼까, 도전. 도전. 자, 하석진. 저. 추측? 아니야. 아니야. 우표 말하면 안 돼, 우표. 우표. 아, 한글인가 보죠? 한글이. 두 글자. 아니, 뭐 이 둘이 가릴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자일 수도 있는 거고. 다시 한번 돌립시다. 정답. 정답. 먼저 되는 거예요? 네, 예, 먼저. 주름. 주름. 나 봐. 자, 이정원. 저도 주름. 주름. 어디가 힌트가 된 거예요? 일단 옆에 보여줄 때 뚝 비어 있었으니까 거기가 자음이랑 모음 경계로 생각해서. 아하. 또 지읒에 약 그 곡률 있잖아요. 그게 그 곡률을 봤구나. 지읒이 약간 휘어지는 게 몇 개 없는데 지읒이 딱 보여서. 일단 앞에 주다. 네. 름은? 옆에 름을 오른쪽에서 보면 그 여기 위에는 좀 길고 밑에는 짧고 이렇게 되면 리을밖에 그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와, 잘하네. 밑에서 보면 이거고. 주네. 네. 름의 오른쪽이 어려운데. 돌려서 주름. 아니 우리는 이 문제 처음 만났을 때 되게 오랫동안 여러 번 반복했잖아요. 당황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두 번 보고 딱 맞추는. 아, 그리고 우리 일단 이거 처음 봤을 때 멘붕 왔었거든요. 근데 멘붕도 별로 안 온 것 같고. 옆에서 또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셔가지고. 자, 다음 문제 갑니다. 몇 개 더 준비돼 있죠? 또 있나? 지금 토할 것 같아. 나 제대로 못했어. 전혀 모르겠다. 전혀 뭐. 한 번 더 봐야 돼. 한 번 더? 이건가? 정답 첫눈. 바로 써놨어. 운이 첫눈을. 좋았어요. 운이 좋았어요. 이번에도 치읒이랑 니은이랑 시옷이랑을 봤어요. 그 짧은 새 그걸 다 봤나? 아, 네, 봤어요. 대박. 일리 있어 보여요. 맞는 것 같은데. 와! 대단하다. 대박이다. 잘한다. 감사합니다. 타일러를 앞서는데 이거. 능력이 있네. 자, 봅니다. 밑에죠. 시옷 받침이고. 야, 이게 어려웠는데. 첫을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 이걸 첫으로 봤어. 눈은 그렇다 쳐. 눈은 쉬우니까 모양이. 첫을 진짜 어떻게 맞춰? 첫을 어떻게 맞춰? 이야. 우와. 아, 첫. 예. Yeah. 또 문제 있나요? 하나 더 있대요. 마지막. 뭐야? 이게 영문인 것 같은데. 와, 어렵다. 영문 같아. 알파벳? 네, 알파벳. 정답. 제곱 킬로미터. 오. 와. 와! 맞아, 끝에 안 봤었어. 우와! 나 이게 2였구나. 대본. 우와. 이게 안 보여요? 이러는 거야. 우와, 제곱 킬로미터. 형, 이거 어떻게 맞췄냐? 우와, 대단하다. 와. K 쓰고 있어. K는 확실했거든. 나도 맞아, K, M도 확실했는데. 그 뭐 위에 뭐 뭉글뭉글한 게 달려있는 것 같아서. 맞아요. 와. 포스트로피 같은 게 있었어. 그게 짜증났는데. 나 질인 줄 알았어. 짱이다. 예, 여기까지는 K, M이 확실하거든. 나
M. 근데 저 조기가 뭉글뭉글하게 짜증나더라고 왼쪽이. 네 맞아요 맞아요. M도 신기하다. 네. M도 모르겠는데. 뭉글뭉글. 와 E자입니다. 아. 소문자였어 심지어. 거의 뭐 대인공 문제 중에 제일 고난도 문제가 아니었나는 생각이 드는데. 예. 네. 아 광고 보고 올 걸. 아. 이런 일이 얼마 없어가지고.